오리지널 브루주아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브루주아 오리지널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계속 브루트만 두 시간 연속을 했었잖아요. 브루트만. 그래서 브루트만의 브루주아와 이스트만의 콜라보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낮아진 제품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가격은 확 올라갔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브루주아의 어떻게 보면 좀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희가 첫 시간 뭐 브루주아 이제 전 시간에 했었던 부쉘. 부쉘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부쉘의 브랜드 특성을, 브랜드의 정체성을 저희가 많이 느끼면서 엄청 반가웠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브루주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나게 된 게 이스트만하고의 콜라보 제품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거는 이스트만의 감성인가 브루주아의 감성인가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맞아요.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아예 메이드 인 USA에서 자체로 브루주아의 기술만 가지고 제작이 된 OM 빈티지 HS 커스텀 시리얼 넘버 10005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옵션이 아니고 코리안 리미티드라는 옵션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에얼룸 시리즈거든요. 이게 네. 에얼룸 가보, 가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얼룸 시리즈인데 에얼룸은 800만 원대 후반입니다. 근데 이제 코리아 커스텀이라고 해서 여기서 조금 그 본사에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만 이제 판매를 하는 스펙으로 네, 정리를 해서 하나 보내준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추가가 됐냐면은 원래는 기존에 이제 에어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탈리안 스프루스 탑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러피언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스펙 그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보통 거의 한 80만원 90만원 이 정도가 네.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엑스트라 빈티지 3링 로젯에서 패덕입니다. 패덕 바디 바인딩하고 여기에 요거죠. 네. 그리고 세그멘티드 타일 매치드 위드 바인딩 우드 로젯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너트도 원래는 44.5인데 43.7로 이것도 코리아 커스텀에서 추가된 옵션이라고 하네요. 이탈리안 스프루스에 85만원, 패덕 바인딩에 85만원, 그리고 그 로젯에 60만원, OM 딥바디 옵션에 40만원. 와우. 이렇게. 그래서 옵션가 총 합이 270만원 이렇게 되네요. 상당히 비싼 상당히 네, 옵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OM 빈티지 에얼룸이 938만원, OM 딥바디가 938만원. 그러네요. 아주 상당히 고급스러운 스펙인데 고스펙인데 또 이게 코리아 커스텀으로 또 특별하게 네. 제작이 된 모델이라고 하니까 더 뭔가 관심이 가는 그런 스펙 구성입니다. 자,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이 HS 에얼룸 시리즈 가보로 정말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1cm고요. 무게는 2.13kg, 두께는 113mm, 구프레트 뚜레는 76mm입니다. 쉐입은 OM 딥바디. 보통 OM에 비해서 10mm 이상 두껍습니다. OM이 씬으로 나오면 90대 후반으로 나오고 그쵸. 일반 OM이 100대 초반 나온단 말이에요. 103, 104 나오는데 그렇게 치면 1cm나 거의 더 두꺼운 네.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쌍판은 이탈리안 스프루스로 유러피안으로 바꿔놨고요. 측후판은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바디에 하이글로스, 내게는 사틴, 혼두란 마호가니에요. 넥도 네, 혼두라스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역시나 또 고급 스펙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니켈 버튼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3.7, 이거야말로 뭐 만능 너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트럼, 핑거 전부 다 가능한 만능 너비.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는 에보니. 아까 그 우리 저기 저거 했을 때도 부쉘 했을 때도 마지막 기어만 이 색깔이 달랐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하얗다가 여기 네. 뭔가 들어가 주니까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죠. 부쉘은 코어, 얘는 패덕. 그렇죠. 네. 자,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목가적인 느낌이 싹 빠졌어요.
약간 어떤 그냥 뭐 초원 같은 느낌에서 약간 하늘 정원 네. 이런 느낌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올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오 갑자기 뭔가 산맥이 보이면서 이제 들판에서 산맥이 보이면서 확 트이네 갑자기. 네. 위에 구름 보이면서 막. 저 이거 딱 처음 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OM이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저도요. 디바디 아닌가? 라는 느낌. 이 딥바디에서 오는 게 맞아요. 그 피지컬이 진짜 상당한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딥바디 보고 우리 저 그 브루트만 저거랑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선수 보호를 위해서 비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왜냐면 동일 스펙에서 딥바디냐 심바디냐라면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건 애초에 목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디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네. 생각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두 배요. 네 그렇죠. 지금 두 배죠 브루트만 나오는. 근데 이 그 아까 뭐 스펙에서 봤지만 코리아 커스텀에서 이 딥바디는 하고 안 하고가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취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OM 사운드에서 너무 그 딥한 소리가 안 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OM을 쓰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래요. OM이 너무 딥하면 왜 OM 쓰지? 약간 그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디바디로 했을 때 디바디의 그런 전형적인 색감이 묻어나오는 게 좋고 OM은 OM대로의 색감이 묻어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분할해서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그런 영역에 대해서 딱히 기타의 뭐 바디와 용도를 딱딱딱 정해놓고 쓰시는 분이 아닌 그냥 좋은 게 좋은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좋은 소리로 네, 소리 진짜 좋은데요? 있는 저는 진짜 좋아요. 네, 또 저도 진짜 좋아요. 치고 있거든요. 소리가 좋아. 뭐랄까 얘는 굉장히 섞이기 힘든 두 가지 감성이 섞여 있는데 그 브루트만 두 개를 할 때 못 느꼈었던 브랜드가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깁슨입니다. 좀 있다. 약간 그런 어떤 콜링스 같은 느낌의 굉장히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의 해상도에 깁슨의 그 약간 맞아요. 광활한 세계관이 뒤쪽에 턱 들어오면서 그 두 개가 섞인 감성은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소리 좋네. 그죠? 굉장히 독특한 감성. 있죠 그런 느낌이. 네. 콜슨. 깁슨 콜슨. 콜슨. 콜슨 느낌. 약간 올슨 같잖아. 아 그러게요. 부르주아. 생각보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게 부르주아의 깁슨을 섞어서. 네. 확실히 그 어떤 이 부르주아의 매력 포인트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역이 넓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게 약간 단편을 본 것 같은 맞아요. 느낌. 아까 그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뭐 또 협업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부르주아가 갖고 있는 색깔이... 이런 매력이라면 이거는 좀 더 다채로운 그런 매력들이 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 이 매력도 있고 좋네요. 이 매력도 있고 좋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가 치던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싱거 해도 이쁠 것 같은데요. 왜냐면 4번 줄에서 1번 줄 아까 그 플레이를 먼저 쳤을 때는 이때는 깁슨의 감성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이때는 약간 콜링스나 마틴 감성이고 밑으로 이제 내려갔을 때 6번 줄 치면은 깁슨 느낌이 쓱 아, 올라오고 되게 독특해. 어, 되게 독특한 레이어가 있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렇게 세 가지 브랜드로 이런 느낌으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걸 뭐 한 줄평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섬세한 깁슨, 안 혼날 것 같은 콜링스, 착한 마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어떻게 느낌으로 좀 와닿으시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부르주아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브랜드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르주아도 부쉐르도 우리한테 익숙해지면 다른 브랜드를 설명하는데 부르주아와 그렇죠. 부쉐르를 동원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 만남이니까 우리한테 잘 아는 익숙한 브랜드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와닿기 좋아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 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의 뭐 아류 같은 사운드를 섞어놓은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특징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직관적으로 네.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근데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해요. 이게 뭐랄까 계열은 마틴 계열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콜링스 계열인데 그 뒤에 진짜로 깁슨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확 들어요. 맞아요. 이게 뭐랄까 약간 진중해질 때 진중해지고 뒤에서 약간 밀어줄 때 약간 그 밀어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엄할 때는 엄하고 약간 그 아, 되게 독특한 콜링스는 그 느낌이 느낌이에요. 있거든요. 이 기타를 치다 틀리면 기타한테 혼날 것 같은 그 불안감과 그 꼬장꼬장함과 기타와의 기싸움에서 내가 자꾸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그 기타 아니에요? 내가 칠 때 별로 그게 남쳐주면 좋은 기타 그게 콜링스 대표적인 네. 거잖아요. 남삼나일 좋습니다. 오늘 아주 또 좋은 기타를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가보로 물려주고 싶은 에어룸 시리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드리프팅 들어보겠습니다. 드리프팅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역시 또 고급 기타로 치는 고급 연주 네, 아주 화려한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정말로 새로운 느낌의 어떤 사운드 그리고 여태까지 느껴봤던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퓨전 음식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새로운 캐릭터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드렸던 걸 그대로 한 줄 평으로 드릴게요. 세 개 다 할 거지? 자, 그거죠. 이제 다시 기억을 해야 돼. 자, 깁슨인데 섬세한 깁슨 그리고 안 혼날 것 같은 콜링스. 그 자막으로 다 넣어줘요. 깁슨인데 다 넣어주세요 자막으로. 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안 할 거야. 아, 맞네. 그렇죠. 섬세한 깁슨, 안 혼날 것 같은 콜링스, 착한 마틴.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감성이 잘 섞여 있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자, 메버시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80. 둘 다 이제 유저빌리티를 네. 편의성을 17을 줬다는 게 맞아요. 아주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죠. OM인데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어떤 범용성이랑 연주감이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 8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역대 스쿼드 공동 8위. 아, 대박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막 그 콜링스랑 깁슨 얘기를 했잖아요. 네. 7위가 깁슨의 1942 배너 J45고요. 오. 8위가 콜링스의 OMKH G예요. 그리고 공동 8위로 올라갑니다. 부르주아의 OM 빈티지 HS 커스텀. 아. 그리고 이제 부쉘은 지금 이것 때문에 공동 10위가 됐어요. 공동 10위가 4대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공동 아, 안타깝게가 아니고 다행히도 그렇죠. 공동 8위가 두 개니까 10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서 맞아요. 간당간당하게 네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80원짜리가 하나만 나와도 이 네 개가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부쉘은 지금 거의 뭐 탑 10에 턱걸이를 하고 있다. 지금 부쉘 빡친 모먼트. 네. 와, 근데 오늘 둘 다 두 브랜드 다 처음 나왔는데 둘 다 둘 다 탑 10 10위권 안에 들어갔다는 그렇죠. 게 대단하네요. 근데 둘 다 탑 10에 들 만한 브랜드였어요. 아, 좋았어요. 네, 정말 네. 좋은 브랜드였고 오늘 부쉘 부르주아 저희가 이렇게 직접 리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즐겁네요. 너무 즐겁네요. 앞으로도 이 두 좋은 브랜드 계속해서 다른 모델들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마티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 여러분 그날도 언젠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